맹에서 1대 7이 AFV들이 발매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M1, A2, SAP, 아브람스, 터스크2가 발매가 돼서 한번 사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전차라서 여러 회사에 1대 72부터 48 그리고 35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맹에서 나와서 한 가지 우려는 했습니다. 아무래도 부품수가 좀 많겠거니 했는데 예상처럼 부품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 맹 1대 35 전차를 여러 대 만들었는데 사실은 서스펜션이 재현되면 그 서스펜션이 구동되는 이런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조립하는 단계 그리고 도색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히 부품이 다시 떨어져 나가거나 접착이 잘 안되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설마 72대 1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 했는데 다행히 세미 커팅식이긴 한데 부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 정밀하게 가공된 부분도 많이 보이고 슬라이드 금형을 쓴 부분도 보이는데 생각보다 부품 수가 다 타사의 1대 7이 에브람스보다는 많은 것 같아서 역시 맹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도 최근에 뭐 중국 업체 중에 품질로서는 거의 뭐 탑을 계속 찍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살출되어 있고 또 장례를 보니까 조립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 또 깔끔하게 잘 만드신 분들 것만 제가 봐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터스크 부분도 이렇게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.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조립도 하고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